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짙은 초록불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5에서 6%대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5.78% 상승한 $1,473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의 조정 모습이 조금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화폐들이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암호화폐들 중에서는 바이낸스 코인의 하락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는 3,244억 달러. 어제 3,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하루 만에 200억 달러 이상 더 증가를 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8.5%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를 쭉 보시면요. 24시간 거래 동향을 좀 살펴봤을 때 대부분 화폐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리플도 8%대, 비트코인 캐시는 10%대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 그래프 보시면 대부분 상위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테더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고 레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순위를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화폐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폭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도 보이긴 하지만 오늘은 상승 흐름이 강한 아침 시장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 동향 잠시 거래소별로 살펴보면요. 네, 바이낸스 거래소 1위 랭크되어 있는데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99%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거래소들 오늘은 큰 폭 거래량을 늘려나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 현재 2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62%대 거래량 늘려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먼저 확인해 보면요. 네, 비트코인 가격 1,200만원대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4%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빗썸 국내 시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화폐들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6%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3%대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국내 시세에서는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혼조세가 조금은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업비트 확인해보시면요. 현재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1,200만원대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이 이어서 거래대금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상위 알트코인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빗썸회사와 같이 혼조세가 조금은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네, 순위가 좀 하락할수록 오늘은 조정을 받는 화폐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오늘의 이슈들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비트코인의 이번 상승세에서 분석가들이 최고가를 $11,500로 예측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10,000를 돌파했고 그리스 여진 시점에는 $11,000를 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는 이미 현재의 상승세가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에 대해 이미 가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이 회귀 이전에 어느 정도의 최고조에 달할 것인지 많은 분석가들이 $11,500를 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회의적인 가격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토대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위 암호화폐들 가격과 차트 분석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은 단 하루 만에 $10,000에서 $11,000의 범위를 커버를 했습니다. 현재 오름차순 채널에서 벗어난 상황이고요. $12,000의 오버헤드 저항 진입을 다음 목표치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모멘텀에 의해서 현재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멈출지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평균 현재 모두 기울고 있고요. 상대 강도지수도 깊은 과매수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랠리가 뻗어나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4월과 5월 중순에 상대 강도지수가 88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었고 이것이 상향 조정이 더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오버헤드 저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12,000달러를 돌파한다면 13,000달러까지의 확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수직 랠리가 지속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약간의 수정이나 통합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 살펴봅니다. 이더리움은 6월 21일이죠. 225에서 280달러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322달러 오버헤드 저항에서 빠르게 상승해서 335달러 목표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예약이 다시 가격을 322달러 아래로 끌어당겼고요. 이는 높은 수준에서 수요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 모두 경사지고 있고요. 상대 강도지수도 과매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이더리움 우선 322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480달러까지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리플입니다. 리플 살펴보시면 리플은 현재 대칭 삼각형에서 벗어났고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0.57달러에서 0.62달러까지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요. 이동평균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고 상대 강도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0.45달러 이하로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면 이런 전망들이 무효화될 수 있겠고요. 그때까지 모든 딥은 구매 기회로 간주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거래자들은 장기 포지션에서 손절가 0.41달러까지 유지할 수 있겠고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손절가를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코인 살펴봅니다. 라이트코인은 지난 며칠간 140달러 근처에서 머물고 나서 상승 추세를 재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달러 이상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높은 수준의 이익 예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 모두 위로 기울고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마찬가지로 과매수 영역에 가깝습니다. 라이트코인 143달러를 돌파한다면 158달러 이어서 184달러까지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만약 현재 수준에서 하락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진다면 모멘텀은 조금 약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비트코인 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6월 21일에 20일 이동평균에서 튀어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481달러 이상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오름차순 채널의 저항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작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선다면 639달러 또 889달러까지의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이동평균이 모두 상승하고 있고 가격이 이동평균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한 강세 모멘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오스 살펴보면요. 이오스는 마찬가지로 6월 21일에 이동평균에서 튀어 오른 모습입니다. 채널의 저항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이 수준을 넘어선다면 8.65달러 또 그 이상 9.3달러까지 돌파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시작되고 상대 강도지수도 긍정적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격이 6.82달러 아래로 하락을 한다면 상승세가 약화될 것이고 상승 추세선의 지지선이 붕괴되면 추세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현재 장기 포지션에서 손절가는 6.4달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낸스 코인 보시면요. 바이낸스 코인은 최고치
새로운 최고치를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구매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가격은 43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목표치인 46달러에 근접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낸스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72%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37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바이낸스는 38달러를 크게 밑돌면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38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원선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약세 모멘텀을 직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38달러를 방어한다면 46달러까지 이어지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공을 한다면 50달러까지의 상승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S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SV는 상승세 재개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55달러 최고 기록 달성을 한 이후에요. 높은 수준의 이익 예약이 이어지면서 가격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두 이동평균선 위로 기울고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과매수 영역에 가깝습니다. 240달러를 넘는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 단계는 307달러로 분석이 되고요. 이를 넘어선다면 340달러까지의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4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20일 이동평균선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 알트코인들까지 상승 모멘텀을 좀 제대로 받으면서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자세히 여러 코인들의 차트와 가격 흐름 또 예측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화폐들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이 FATF의 암호화폐 규제 표준안 발표로 인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흐름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CN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데이터 관련 소식입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2019년 초부터 구글 검색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키워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 엔진 관심이 거의 두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 들어서 6개월 만에 3,150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자산에 대한 검색 관심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2017년 강세장 수준에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2019년 1월 이후에 현저하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러시아 재정부 차관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수도 있겠다는 발언을 한 기사인데요. 기사를 쭉 보시면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정식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알렉세이 모이셰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요. 러시아 연방이 발표할 예정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한편 러시아 연방은 지난해 5월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요, 2주 안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디지털 금융자산을 채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CME 거래소 가격을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2019년 6월 CME 비트코인 선물 4.05% 상승한 여전히 1만 달러 이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황을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짙은 초록색을 보이면서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 상승 모멘텀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떤 조정들을 받을 것인지 가격 변동성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마무리도 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